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온 코스피가 오늘은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이자 국내 증시도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27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1.12% 내린 2716.30에서 거래 중입니다. 개인이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1% 이상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켰고요. 러시아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가 장 초반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MSCI가 모든 지수 내에 편입되어 있는 러시아 주식에 대해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가격을 적용키로 한 영향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1.06% 내린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65전 오른 1201원 25전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네, 다우지수가 0.29%, S&P 500이 0.53% 내렸고요. 나스닥이 1.56%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상원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0.25%포인트 금리 인상 제한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너무 낮은 금리 수준은 더 이상 경제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핑코의 창업자인 빌 그로스는 CNBC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는데요. 빌 그로스의 발언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110달러대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연입니다.